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멀티툴은요, 오랜만에 중국산 멀티툴을 하나 소개하겠는데요. 저의 전에 리뷰에서도 있었던 중국산 중국 브랜드인데요. 록슨 멀티툴에서 나오는 또 다른 멀티툴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는 기능들이 표시되어 있고, 10년 워렌티라고 되어 있는데, 10년 동안 이제 품질 보장을 한다는 거죠. AS는 물론이고, 근데 이 제품을 어디서,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도 사실은 좀, 미심쩍은 부분이고요. 중국으로 보내면 뭐 서비스가 되겠죠. Made in China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리지널 중국산 제품이면서 중국 브랜드 제품입니다. 모델명은 록슨 스파클 CM1349 모델이고요. 포장의 박스가 굉장히 참 이쁜데요. 종이 재질도 괜찮고요.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제품 사시면은 이런 박스에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기능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권리적 거니까 박스는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헝겊 시스에 들어 있고요. 전에 제가 샀던 리뷰에서 보여드렸던 스톰 S801 제품, 그 제품은 시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 간조, 제가 볼 땐 간조 G202 제품 시스랑 똑같이 생기고 재질도 똑같았었는데, 이번 이 제품 시스는 이렇게 로고가 박혀 있기는 한데 굉장히 싸구려 저가의 그런 나일론 헝겊으로 된 이런 시스는 제 생각에는 현장에 착용하고 다니면 금방 찢어지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상 시스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스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허리춤에 찰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스도 치우고,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좀 이쁜 편에 속하는데, 예. 먼저 무게를 달아보겠습니다. 240g이 나오네요. 레더맨 웨이브나 이런 제품보다 조금 매끄러운 가벼운 것 같은데 거의 웨이브나 이런 제품의 무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접었을 때 길이는 10cm, 10.7cm, 107mm 정도, 106mm,
그냥 10.5cm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간단하게 10.5cm 정도 되고요. 폈을 때 길이는 약 16cm 정도 나오네요. 이쪽으로 재면 이쪽으로 재면은 16cm가 조금 넘는데 16cm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요, 제가 구입하게 된 이유는 디자인도 이쁘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깥에서 뺄수 있는 툴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저 안쪽에서 뺄수 있는 툴은 없고요. 모두 다 접힌 상태에서 웨이브나 차지처럼 아니죠. 소그의 파워 액세스 시리즈처럼 모든 툴들을 바깥에서 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플라이어를 제외한 플라이어를 펴면은 그 안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요. 이 접힌 상태에서 펴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툴들을 개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록슨이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먼저 나이프를 펴보겠습니다. 예, 상당히 큰 나이프가 들어있는데요. 여기엔 레더맨 제품들과 같이 라이너락 방식의 락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시고 요 락장치를 제가 맨날 설명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멀티툴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매번 설명을 해드리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은 요 판으로 된 부분은 제품이 까매서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왔다 갔다 하죠. 누르고 접으시고 피실 때는 한 손으로 요 부분을 이렇게 피시고 다시 잠그실 때는 락장치를 이렇게 미시고 접으시면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일단은 예, 나이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작은 일자 드라이버가 되겠고요. 이쪽은 통조림 따개, 캔 따개가 되겠고요. 여기는 병 따개가 되겠습니다. 총 14가지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십자 드라이버가 있고요. 제품이 까매가지고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십자 드라이버가 달려 있습니다. 십자 드라이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울, 리머, 펀치 이렇게 일컫는 일종의 송곳 기능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반대편에는요, 요쪽 슬리브에서 꺼낼 수 있는 툴은 이렇게 네 개의 툴이 있고요. 요쪽 반대편에는 톱이 달려 있습니다. 톱도 물론 라이너락 방식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르시고 접으시고 또 피실 때는 피시고 또 락장치를 여기를 눌러주시고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대편에는 톱이 있고요. 이 제품은 서바이벌 멀티툴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비교하자면은 레더맨의 시그널과 같은 그런 종류의 멀티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꺼낼 수 있는 툴들은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서바이벌 멀티툴이라는 개념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 손잡이처럼 보이는 요 오돌도돌한 부분, 여기 포켓클립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지 아시겠죠? 파이어 스타터, 레더맨 시그널에도 들어있지만은 그러한 파이어 스타터가 들어있고요. 이쪽에는 끝에 손잡이 부분은 호루라기가 되겠습니다. 휘슬이요. 한번 불어볼까요? 예, 성능은 아주 괜찮은 편이고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다시 요 구멍에 끼워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은 툴들, 플라이어를 제외한 모든 툴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쪽에는 반대로 접으시면 플라이어가 있고요. 제가 예전에 전에 록슨 스톰 S801 제품을 샀을 때 저는 이 부분이 교체형 와이어 커터인지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막상 보니까 교체를 할수 없게 되어 있고, 이 제품도 교체형처럼 보이는데 교체를 할수 없고요. 그건 좀 아쉽네요. 교체형 와이어 커터가 아니라는 점. 플라이어 이빨은 유격은 없는 편입니다. 아주 잘 맞는 것 같고요. 와이어 커터를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맨날 테스트하는 클립이고요. 예, 절삭력은 괜찮네요. 전선도 한번 어우 좋습니다. 플라이어가 어우 굉장히 와이어 커터가 괜찮네요. 굵은데도. 예, 이거는 뭐 와이어 커터의 폭이 작아서 이게 굵은 전선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저도 처음 테스트를 하는 건데, 플라이어 상당 저 성능은 와이어 커터도 그렇고 상당히 마음에 들고, 굉장히 좋습니다. 의외로 좋은 것 같은데요. 플라이어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 하면 된것 같고요. 교체형 와이어 커터가 아니라는 점은 조금 아쉽고요. 제가 너무 중국산 제품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모양이 교체형처럼 생겼는데 교체를 못한다는 걸 막상 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접어가지고 이쪽 편에 보시면은 포켓 클립이 있습니다. 레드맨처럼 벨트나 주머니에 아니면 가방이나 이런 데에 분실되지 않게 걸을 수 있는 포켓 클립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포켓 클립이 달린 제품들이 좋더라고요. 레냐드링보다는 포켓 클립이 여러모로 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레냐드링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또 하나의 락장치가 있습니다. 락장치가 있는데요. 이런 락장치를 엑시드 락장치라고 하나요? 전에 얼핏 누가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락장치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엑시드 락장치인가? 뭐 그렇게 부르는 것 같던데,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맞는지 한번 댓글 한번 제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요 락장치 방식에 대해서 저한테 좀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락장치는 아까 이 톱이나 나이프는 라이너락 방식이었는데요.
레더맨처럼 이렇게 눌러서 하는 개별 락장치가 달려 있었는데, 요 락장치는 여기에 있는 작은 툴들에 대한 락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걸 피시게 되면은 락이 걸리거든요. 무조건 피면은 접으실 때는 요걸 올리시고 락장치로 올리셔야 접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 이 락장치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락장치가 전체가 다 있으니까. 기존의 록슨 그 스톰 S801 제품은 나이프라든지 이큰 저기 툴만 그 외에는 작은 툴들은 락장치가 없었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다 작은 도구들도 락장치가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 이 방식이 이쪽은 라이너라 이쪽은 이거 엑시드라기 막 하여튼 이런 락장치를 서로 다른 락장치를 달아놨다는 것이 굉장히 새로운 것 같고요.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피면은 절대 접히지 않고요. 이거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셔야 접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상의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이 제품은 14가지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기능을 한번 14가지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플라이어, 이걸 니들로즈 플라이어에 들어가나요? 좀 가는 것 같은데. 니들로즈 플라이어, 레귤러 플라이어, 와이어 커터. 레더맨이나 다른 제품들, 명품들, 레더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요 부분, 요홈 파여 있는 부분까지 하드 와이어 커터로 분류를 해서 요 부분에 4가지 기능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제품 매뉴얼에는 3가지로 했더라고요. 요 하드 와이어 커터 기능이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4가지가 아닌 3가지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3가지 기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어 스타터와 휘슬 부분, 그럼 2가지 기능이 되겠죠. 그러면은 5가지 기능, 그리고 톡, 그럼 6가지 기능이 되겠고요. 요 포켓 클립은 기능에 포함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매뉴얼을 보니까 그럼 지금 6가지 기능, 톡까지, 그리고 반대편에 나이프 7가지 기능. 위험하니까 일단 넣어놓겠습니다. 7가지, 일자 드라이버 8가지, 캔따개 9가지, 병따개 10가지, 여기까지 10가지 기능이 되겠고요. 십자 드라이버까지 11가지.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11가지까지 했죠? 다른 멀티툴들, 명품 멀티툴이나 그런 데들 보면은 이 기능을 많아봐야 2개, 보통은 하나로 넣거든요. 이 구멍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리머, 무슨 뭐 아울, 뭐 무슨 뭐 펀치, 뭐 그래갖고 그냥 한 가지 이름으로, 이름은 각각 뭐 회사마다 틀리지만은 하나의 기능으로 넣던데, 이 제품 매뉴얼에는 이걸 3가지 기능으로 넣더라고요. 이 뭐야, 뚫는 부분 송곳하고, 이거 이제 바늘구멍 같은 게 되겠죠? 요 부분. 그리고 여기 이제 약간의 송곳 기능은, 아울 기능들은 다 살짝 날들이 있는데요. 요거를 스크래퍼 기능으로 해갖고, 아울에만 세 가지의 기능을 포함시켰더라고요. 하나, 둘, 구멍까지 둘, 요 날까지 셋. 그래서 14가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아까 여기에서는 한 가지 기능을 다른 멀티툴보다 플라이어에서 한 가지 기능을 추가를 안 했지만은 여기서 두 가지의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13가지 기능이 되는 건가요? 종합적으로 여기에 하나를 넣어주고 여기에서 하나를 빼고 두개 중에 하나를 빼면은
어쨌든 뭐 매뉴얼에나 14가지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여기 기능을 많이 넣지 말고 포켓 클립까지 그냥 기능으로 포함했으면은 제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일종의 기능이 많게 보이기 위한 그런 얄팍한 제가 좀 표현이 과격한가요? 이 중국 제품들 얄팍한 상술인 것 같기도 하고 기능이 많이 보이게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한 뭐 이건 제 생각이고요. 또 이런 말씀 드렸다고 또 댓글에 싫어요 표시하면은 안 됩니다. 아, 그냥 농담 삼아 드린 말씀으로 들어주시고 이 제품이 이 표면 이 소재 이런 금속으로 된 소재들은 블랙 코팅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스덴 제품에다 코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은 저기 나일론 및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되어 있고요. 플라스틱이니까 아무래도 떨어뜨리거나 하면은 파손 우려가 좀 있겠죠. 그런 거는 좀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주셨으면은 하고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이 매뉴얼에서는 250도까지 온도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도의 그런 그 정도 온도에 이런 불길 속에 떨어뜨리거나 그래도 쉽게 녹지 않는다는 표현이 되려나요? 250도까지는 어쨌든 그래도 괜찮은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 250도를 버틸 정도의 저항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 매뉴얼 말대로 믿자면은 그런 것 같고요. 이 나이프로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제품이 나이프가 상당히 커가지고 그 점이 마음에 드는데요. 순수한 칼날의 길이는 약 7cm 정도 됩니다. 어우, 굉장히 레더맨으로 따지면 서지급 그런 정도의 칼날인 것 같은데, 이 칼도 굉장히 넓고, 샤프닝 상태가 어떤지, 제가 오늘도 세종이가 없어서 이해해 주십시오. 종이가 안 좋아서, 예. 날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레더맨이나 기타, 명품 멀티툴 못지않은 초기에 샤프닝 상태를 가지고 있네요. 굉장히 부드럽고요. 굉장히 샤프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초기 샤프닝은 100점이 만점이라면 100점을 주고 싶네요. 굉장히 좋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 아주 예리하고 갈수록 이 중국 제품들의 기술력들이 하도 거버나 서구 제품들 하청받아갖고 만들어 OEM으로 만들어봐서 그런지 몰라도 기술력들이 이제 옛날에 뭐 모조품 짝퉁이나 만들고 가짜나 만들던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런 브랜드를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는 제품들은 앞으로 레더맨이나 거버 서구 물론 빅토리녹스도 마찬가지겠고요. 긴장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이런 샤프닝 상태를 이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뭐 조회수도 별로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광고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광고 같은 거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 리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취미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뭐 제품 판매하는 회사나 이런 데에서 절대 뭐 이걸 리뷰해 달라고 뭐 제안 받거나 뭐 협찬을 받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은 제가 약속드리고요. 저의 말씀은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칼이, 제가 나이프를 이 중국산 제품이라 더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감동할 정도의 샤프닝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이어스타터는, 제가 볼 때는 이 생김새 자체로는요, 사이즈는 레더맨 시그널에 들어있는 파이어 스타터랑 크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훨씬 사용하기가 편리할 것 같아요. 시그널 샤프너는 여기에 플라스틱으로 감싸고 있어서, 이런 카바가 감싸고 있어서 굉장히 이 마찰면이 좁고, 어떻게 보면 좀, 물론 사용은 할수 있지만은 불편하고 실용도 면에서는 조금 사실 그런데, 이 샤픈, 아, 아니, 죄송합니다. 이 파이어 스타터는, 사방을 일반, 이런 샤, 저기, 어 제가 자꾸 샤프너라 그러네. 파이어 스타터처럼, 사방에서 긁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실용도 면에서는, 시그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사용하기가. 아무 각도에서나, 긁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새 제품이라 긁기는 싫고, 이 파이어 스타터 사용법은 이런, 칼날이나, 이런 톱에, 뒷날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뭐, 저보다 잘 아시겠죠? 캠핑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이렇게 긁어서, 불을 피울 수 있는, 뭐, 낙엽이라든지, 그런 발암물질을 넣고, 이렇게 긁으시면, 점화가 될 겁니다. 쉽게 불을 붙일 수 있고요. 저는 나이프의 성능이 의외로 괜찮아서, 굉장히 좋네요. 저도 오늘 처음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포켓 클립이 달린 부분도 마음에 들고, 요 교체형이 아니라는 부분, 그 점은 좀 아쉽고, 요 작은 툴을, 락을 걸수 있는 이 락장치도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요. 그립감도 괜찮습니다. 이 손에, 플라스틱이라 좀 파손될 우려 떨어뜨리면은, 그거에 대한, 유의만 하시면은, 상당히 멋지고, 디자인도 괜찮잖아요? 보시기에 괜찮지 않나요? 이 록슨이라는 중국 브랜드, 그래도 자체 브랜드의 제품이라, 그래서, 서비스 수리요, 여기에 10년 워런티라고 이걸 적어 놓은 것 같으네요. 그만큼 자신이 10년 동안 있다는 것 같은데, 이 제품이 제가, 결국은 지금 칭찬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막상 나이프도 그렇고, 이 제품이 2만 원이 채안 되거든요. 지금도 팔고 있어요. 이 제품값 19,000원에, 배송비 2,500원인가 해갖고, 21,500원에, 그러니까 제품값 19,000원인데,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가졌다면은, 저는, 중국산 제품이 내세울 수 있는 거는 품질보다도 일단 가격이 경쟁력인데, 가격이야 뭐 당연히 싸고, 이렇게, 이런 파이어 스타터, 레더맨 시그널과 같은 그런 서바이벌 툴 기능도 있고, 저는 굉장히 괜찮네요, 이 제품이. 뭐, 사용은 안 해봐서, 뭐, 고장이 날는지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잠깐 테스트하고 만져본 바로는, 이 명품 멀티툴이 부담 가시거나, 아니면은 여건상 갖고 싶은데, 이런, 서바이벌 멀티툴 종류로 시그널을 갖고 싶은데,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중국산 제품이지만은, 저는 이 제품을, 고려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 가격이 그냥
갖고 놀다가 뭐 고장 나면은 중국에 직접 보내실 수 있으면은 설명서에 어쨌든 10년 보장 품질 보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망가지면 그냥 막 쓰다 버리셔도 되겠지만은 굉장히 가격에 비해서 이 서바이벌 멀티 툴로서는 기능도 그렇고 굉장히 느낌이 좋네요. 제가 너무 칭찬하는 게 될는지 몰라도 그냥 명품 멀티툴 만지다가 이거 만져도 그냥 중국산 그 허접한 멀티툴들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 그런 멀티툴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포장이라든지 그런 마감 상태들도 좋고요. 굉장히 저가형 멀티툴 중국산 제품을 굳이 사셔야겠다면은 저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간조 시리즈 제품들도 괜찮지만은 이 제품 상당히 신선하고 괜찮네요. 아참한 가지 아까 제가 만지다 보니까 조금 이건 뭐 단점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느끼는 건데 나이프를 피고서 이 락장치 조금 약간 불편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라이나 락장치를 이렇게 누를 때 물론 뭐 정상적인 다 작동이 되지만은 이쪽을 미끄러지지 않게 이 톱니 형식으로 이렇게 햄 부분은 굉장히 까매갖고 잘 안 보이실 건데 여기가 톱니 모양으로 요철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손 미끄러지지 말라고 해놓은 것 같은데 요것도 상당히 괜찮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요 락장치 요 플레이트 부분이 이 스댄판 철판 부분이 조금 더이 바깥쪽으로 더 크게 넓게 만들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요게 너무 좁아가지고 누를 수 있는 요 공간이 그래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작게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손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조금 그 점이 조금 아쉽네요. 작동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요게 좀 넓었으면은 손도 뭐 아프지는 않지만은 더 편할 것 같고 하는 뭐 문제될 건 아닌데요. 뭐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 부분이 조금 넓었었으면은 더 이상적인 툴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오랜만에 이 중국산 멀티툴 소개해 드렸는데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